비극보다 더 비극적인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연극은 2020년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나온 시어터라는 극장에서 진행이 된 연극입니다. 이 연극은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나오는 주인공 그 작품별로 한 명씩을 데려다가 진행을 한 연극이고요. 4대 비극에 나왔던 각각 한 명의 조연들이 자신을 주인공으로 해서 극본을 써달라고 한 작가에게 부탁을 하는 걸로 이 시나리오가 진행이 돼요. 나오는 인물들은 주인공은 4명이고요. 햄릿에 나오는 호레이쇼, 오셀로에 나오는 이멜리아, 미어왕에 나오는 프랑스 왕, 그리고 맥베스에 나오는 더글라스라는 인물 총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조연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든 극인 것 같은데요. 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오마주 극이라기보다는 패러디 극에 좀 가까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극을 보러 가기 전에 셰익스피어 4대 비극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이번에도 책을 우선 읽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 극에 나온다고 하는 인물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읽었어요. 예전 같으면 스토리 정도 그냥 보고 지나갈 건데, 이번에는 이 연극에 나오는 인물들 4명을 집중적으로 해서 원작을 이제 읽었는데요. 햄릿의 호레이쇼 같은 경우는 처음 햄릿에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햄릿이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야 되나? 비극으로 끝날 때까지 옆에 있었던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햄릿에게 보고하고, 햄릿의 최후를 지켜본 자라고 저는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오셀로에 나오는 이멜리아 같은 경우는 이 오셀로의 이아고라는 인물의 부인이거든요. 근데 이아고가 제가 봤을 때는 야망가, 촉새, 나쁜 놈, 원흉이라고 저는 이제 정리를 했어요. 나쁜 인물로 나와요. 자기의 상관을 자신이 싫어하는 또 다른 상관이랑 이간질을 해가지고 오해를 싹트게 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 게 이아고고, 그다음에 이아고의 부인인 남편이 사악해서 그에 이끌려서 동조하긴 했지만 심성은 착하고 명예롭게 죽는다라고 저는 적었어요. 그리고 리어왕에 나오는 프랑스 왕 같은 경우는 리어왕의 그세딸 중에 막내 코델리아의 남편인데요. 코델리아 같은 경우는 효녀고, 아첨을 못한다라고 저는 적어놨고, 프랑스 왕 같은 경우는 사랑꾼이고 진실을 보는 자라고 저는 적어놨거든요. 마지막으로 나왔던 인물 더글라스 같은 경우는 딱히 이 대본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인물인가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원작을 보고 갔는데, 이 연극에서는 제가 원작을 보고 생각했던 인물들의 평과는 굉장히 사뭇 다른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원작을 혹시 읽지 않고 이 비극보다 더 비극적인 연극을 통해서 햄릿에 나오는 내 조연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파악하겠다라고 만약에 생각하시면 그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작은 원작대로 그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비극보다 더 비극적인 연극은 그냥 이 연극 자체로 그냥 이런 인물을 색다르게 표현했다라고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비극보다 더 비극적인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인물들이 다막 야망가로 나오고 자신이 꼭 주인공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나오고 본인이 저 사람이 악한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악한 사람을 닮아서라도 내가 돋보여야 된다,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약간 그런 식의 인물들의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인간이 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아이러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극 자체가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조연들에게 이제 집중을 한 극이잖아요. 그런데 이극 안에서도 조연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네 명의 인물과 함께 뒤에 이제 요정들이 나오거든요. 보통 앙상블이라고 부르죠. 다섯 명의 요정들이 나오는데 각각 캐릭터들이 약간 그 특징 같은 게 있긴 있어요. 분장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의상에서도 조금씩 그게 보이기는 하는데, 어찌하였든 그 요정들은 앙상블의 역할을 해서 이름 있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했어요. 조연들에게도 뭔가 시선을 줘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비극보다 더 비극적인을 만든 것 같기도 한데, 그 안에 또 다른 조연이 존재한다. 약간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극 같은 경우는 그냥 새로운 연극으로 그냥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방역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어갖고 그 기간 안에 이게 연극이 지속이 됐었던 건데 손소독하고 방명록 작성하도록 직원분이 안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극장 같은 경우는 소극장이지만 약간 좀 그래도 좀 좌석이 많아서 한명한명 떨어져 앉을 수 있게끔 지그재그로 좌석을 배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극 시작하기 전에 직원분께서 나오셔갖고 마스크를 꼭 착용한 상태로 관람했으면 좋겠다고 안내를 또 해주세요. 그래서 세심하게 안내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연극을 본 거는 한 일주일 좀 넘게 지난 것 같은데 늦게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뭐이 극이 마지막은 아닐 거라 생각하니까 뭐 반응이 좋으면 또 재공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재공연을 하게 되면 이런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극을 지금 진행한 극단이 거북이 걸음 극단인데요. 이 극단에서 지난번에 했었던 연극을 제가 본게 굿바이 케플러였나 하는 연극이 있었거든요. 그 연극은 진짜 되게 저는 좀 생각하고 느끼는 게 많았어요. 그거는 만약에 뭐 재공연을 하게 된다거나 제가 다시 보게 되면 또 후기를 남기도록 할게요.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